어떤 사람은 참고 참았다가 한 번에 확 퍼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 줄은 알지만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어떤 것이 더 나은 건지 화내는 거 다 나빠요. 다 나쁘고 잔잔하게 이렇게 해갖고 자꾸 조금씩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를 크게 내는 사람이 있죠. 큰 게 화라는 거는 말이죠. 처음부터 크게 만들어져야 크게 나온 게 아니에요. 잔잔하게 모이가 참으면 이게 쌓여요. 쌓여서 폭발을 하니까 이게 큰 화가 나는 거죠. 응? 화도 에너지입니다. 화. 화가 에너지예요. 안 좋은 에너지가 쌓이는 거예요. 응? 깝깝한. 그죠? 처음에는 깝깝해, 이게. 응. 깝깝하다가 이것이 자꾸 쌓여가지고, 이게 많이 쌓는 사람이 있고, 안 쌓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러면 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안 쌓는 사람. 안 쌓는 사람은, 요 안 사는 사람 좋다 해줄까 나쁘다 해줄까 이게 우리가 잔잔한 걸 자꾸 이렇게 꺼내야 돼요. 잔잔하게 지금 내가 깝깝할 때 이걸 자꾸 꺼내 버릇을 해야지 쌓아놓으면 폭발해요. 폭발할 때는 분명히 사고 납니다. 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잔잔하게 날 때 꺼내 가지고 해결해내야 돼요. 꺼내야 알지. 참고 있으니까. 나 당신을 위해서 화 안 내고 참는다 그래요. 그래갖고 나중에 폭발하니까 사고 쳐요. 그럼 당신을 위한 게 되네. 처음부터 사사 꺼내지면 같이 해결했을까 아이가. 어? 처음부터는 화 안 난 것처럼 지랄하더니 나중에 폭발할 때는 이게 마귀가 되네 이게. 마귀 한 놈이요 완전히. 화는 조금 내가 뭔가가 지금 잘못됐을 때는 꺼내서 같이 나누어서 풀어야 돼요. 그러려고 내 옆에 사람이 있고 그러려고 내 보호자 부모가 있고 그러려고 내하고 동반자의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는 거예요. 형제도 있고 작은 걸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것이 우리 공부가 돼요. 근데 작은 걸 꺼내갖고 이렇게 꺼내서 가지고 놀다 보면 공부가 돼갖고 이것이 정리가 돼가면서 또 그 다음에 이런 게 일어나면 그 다음에 작은 거 갖고 이 화가 안 나죠. 이래가면서 성장을 하는 것인데 뭔가 잘못될 수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뭐 전에 살던 걸 기억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기억을 다 지우고 왔기 때문에 요런 인생은 우리가 처음 사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 번 살아봤나요? 여러 번 살았지. 왜? 윤회했으니까. 나는 그때는 그때 인생 사는 거고 지금은 지금의 환경이 틀린 데 와서 살기 때문에 인생은 처음 사는 거예요. 오늘날의 환경은 인류에 없었어요. 없었던 삶을 산다고지. 그러니까 처음 맞이하니까 뭔가를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죠. 이걸 잘못하는 속에서 풀어가면서 더 질량을 갖추라고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잘못한 것 때문에 혼나지를 않아요. 이런 걸 꺼내가면서 만져가며 자꾸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가고 나거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라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참고 안 내고 있으면 서로가 공부가 안 돼. 참다가 보니까 공부를 안 했잖아. 안 한 것이 이것이 모이갖고 폭발을 하니까 그냥 오염을 다 덮어쓰고 이제는 이거 닦다가 볼장 다 보는 거예요. 이건 해결이 잘 안 되는 거라. 왜 이때까지 공부한 척도가 없잖아. 조그만 걸 자꾸 꺼내서 공부를 했으면 우리가 이만큼 공부를 해왔으면 요만한 게 오는데 지금 이만한 게 와도 이걸 해결해낼 텐데 이 힘으로 참다가 보니까 이걸 하나도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이만큼 왔어. 질량이 이런 일이 갑자기 오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참던
것이 공부가 안 돼가지고 이거 처리하려고 미치는 거죠. 이때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질량 있는 것이 미션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달라. 어? 1년 1년이 다르고 인생이란 이 지상이 운영이 되는 것 자체가 1년 1년이 다르게끔 진화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맞이하면서 해결하면서 살아야 살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 근데 이걸 잘 처리할 줄 모른다면 화는 나게 돼 있고 성도 나고 뭔가 자꾸 이렇게 뭔가 깝깝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쪼맨할 때 꺼내갖고 프로버릇을 해야 돼요. 쪼맨할 때. 이럴 때는 사고는 안 나거든요. 그리고 내가 꺼냄으로써 해갖고 상대도 도움이 되게끔 돼 있어요. 같이 공부거리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릴 때부터 한 중학교나 고등학교부터 이걸 잘 우리가 배우면서 살았더라면 이 사회는 굉장히 아주 질량 있는 사회가 됐을 겁니다. 진짜 배울 거는 하나도 안 배우고 이상한 것만 배워주는 거예요. 이상한 거. 진짜로 우리가 배워야 될 교육은 안 시키고 자연에 살아가는 법칙,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거는 안 가르쳐주고 맨 재주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어 말하는 재주, 글 읽는 재주, 뭔가 우리가 그 뭐 수학을 해야 된다나 수학이 재주예요, 교육이에요. 우리 영어는 그림 그리는 거. 우리 재주를 배운 거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인류의 선천시대는 교육받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잘 만지만 왔더라면 이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대한민국이에요? 전후 대한민국입니다. 전후. 전후 아닐 때는 조선이에요. 전후 대한민국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은 우리가 조선 사람이어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이라야 돼요? 대한민국. 옳지.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고려시대도 있었고 조선시대도 있었고 오만시대를 다 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이름을 찾은 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은 생활도를 닦게끔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이걸 간파 못하고 지금 이상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인류의 물결이 들어오는 걸 흡수하는 것은 우리 앞에 오는 것을 전부 다 흡수할 수 있는데 생활도도 같이 닦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빠졌던 거예요. 이 30%가 빠진 것이 오늘날 우리가 재주를 갖췄고 모든 걸 다 갖춘 상태에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육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참 교육이 무엇이라는 것 이 자체만 우리가 알았더라도 생활 속에서 우리는 교육이 다 됐던 그런 시대를 살아간 겁니다. 내 앞에 사람이 나를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 있고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내 교육이 될 수 있었던 환경이다 이 말이죠. 이 사람 뭘로 교육받았을 것 같아요?